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네, 그 야바라는 놈이 글쎄 천다용이 시계를 가리키면서 아바 아바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네 지금 거의 다 죽어가는데 지금 몇 시인가 물어보자는 건가? 지금 한 11시가 되었는데요. 그러자 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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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바가 글쎄 또 권총을 빼들더니 이 대가리에다 조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니 왜 이러십니까? 저 한 방만 더 맞으면 정말로 죽습니다. 그 천다용이 배를 끌어안고 죽는 소리 지치는 거였다는데 네 그러면 이때 누가 나서야겠습니까? 그 여교의 사명제들 중에서 탕리창의 왼팔이자 이 야바의 번역관 사화가 나서야겠죠. 그 시계를 빨리 내놔라 이 말이다. 네, 이 두 여교는 이미 그 탕리창한테서 훈련을 아주 잘 받았다고 하는데 뭐 말도 필요 없이 눈길만 쳐보내도 뭐 손바닥이 척척 맞았다고 합니다. 시계를 내놓으라고요? 이 불쌍한 천다용이 휘둥그레해졌다고 하는데 근데 아마 곁에서 싸화가 빨리 벗어라 라고 이 두 눈가리를 휘벌떡거리는 거였다는데 이것들 무조건 베이징에 건다들이 아니다. 이것들은 무조건 그 하얼빈에서 온 것들이 불멸하다. 천다용이 이 투덜투덜거리면서 시계를 벗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형님에 네 이 천다용을 들것에 들어서 가던 네 놈이 부하놈들도 다들 희둥그레해서 받아보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너희들은 뭘 그리 멀뚱멀뚱해서 서있니? 빨리 싹 다 벗어줘라 이것들아. 아이고 이 두목이 아파 죽는다. 그렇게 다들 시계를 벗어주는데 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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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야바가 또 곁에 부하놈이 금팔찌를 보면서 이 째째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형님에 이건 제 결혼 예물인데요? 부하놈이 울먹울먹하지만 그 천다용은 빨리 줘버려라 이놈아. 가지고 이혼해버리고 재혼할 때 또 받으면 되지. 내 다 죽는다 이거사. 네 그렇게 다 벗어서 줬다고 합니다. 그러자 아야야야야야야야 야 저것들 저거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? 뒤에서 따라오던 뚜정이 이 광경을 보고는 휘둥그레해졌다고 하는데 아니 쟤네 지금 저거 삥을 뜯고 있는 게 맞니? 에? 왜 나나? 네 교육을 저렇게 시켜? 그러자 쪼에난도 이 쪽팔려서 머리를 못 쳐들었다고 합니다. 야야 탕리창아 그만해라. 웬나니 소리 지르자 이 야바와 싸화가 그 빼앗아온 전리품들을 갖고 헤헤 거리면서 탕리창한테 다가왔다는데 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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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뜻은 창거 이것밖에 못 건졌습니다. 이 나머지 놈들은 싹 다 도망갔습니다 라는 뜻인데 이어 웬나니 얘기하는데 두창 형님은 다이아 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아마 모르시겠는데 이 우리 애들은 전에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저러는 겁니다. 하여 제일 처음에 마시던 사이다를 빼앗고 신발의 패딩을 빼앗던 데로부터 이 시작돼서 이제 습관된 거죠.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이었더라면 만약 일반적인 사고방식이 뚜우청이었더라면 어떻겠습니까? 야야 쪽팔리지 않니? 이제 좀 그러지 말라야. 시계든지 금팔찌든지 그거 얼마나 된다고 이 형이 다 해줄게 라고 이렇게 말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이 또라이 뚜우청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? 웬나나 이거 너희 불찰이다야. 저거 뭐야 저거 쪽팔리게 소리. 웬나나 이 너희 조직에 개혁이 필요하다야. 개혁이요? 아니 뭐 깡패 조직에도 개혁 개방이 필요한가요? 그러자 웬난도 궁금해 놨다는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봐라. 저렇게 쪽팔리게 시계나 팔찌를 빼앗지 말고 이 다음에부터는 상대방 놈들을 아예 가둬두는 거야. 그리고 놈들 조직도 좋고 뭐 놈들 가족도 좋고 살리겠으면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지. 이 한 대가리당 100만 위엔씩 받고 풀어주면 그때 가서 무슨 시계든지 무슨 금팔찌든지 못 사겠냐. 우리 좀 머리를 쓰며 살자 웬나나. 그러자 이 웬나니 무릎을 다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? 大哥的一番话使我拨云见日茅塞顿开呀. 그 뜻은 형님이 이 말은 그야말로 천금만금이다 라는 뜻인데 이 형님이 말이 100번 정확합니다.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. 이 사실 저도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. 그 하얼빈에서 쪽팔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곳 베이징에서까지 소문이 다 나게 생겼습니다. 좋습니다 개혁합시다. 옳지 옳고 말고 하하하하. 그렇게 쪼에난과 뚜우청이 서로 신나게 웃어대면서 아주 좋아서 죽는 게 아니겠습니까. 그러자 곁에서 다 듣고 있던 따즈가 혀를 끌끌 차는 거였다는데 쪼웬난과 뚜우청 이 둘이야말로 천생 배필이네 하고요.
아니 이 서로 비슷한 것들끼리 제대로 딱 만난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원래 쪼개난 조직은 그나마 자그마하게 삥이나 듣던 대로부터 이제 뭐죠? 아예 뭐 납치로까지 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디 돈이 많고 힘이 약한 부자들도 아니고 각 지역에서 난다긴다 하는 깡패 조폭들을 상대로 말입니다. 이렇게 요번 전투는 두청 측이 완승으로 끝났었다고 하는데 네, 만약 요번 싸움에 쪼에나 일당이 없었더라면 어떠한 결말이 있었을지 아무도 모르겠는데 왜냐면 그 두자 일당들은 총기들을 안 갖고 갔잖아. 대가리 수가 아무리 많다고는 하지만 그 천다용이 총기들 앞에서 과연 당해낼 수가 있었을까요? 물론 요 또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은 두 쪽 다 스타트를 못 대고 온 밤을 오손도손 얘기를 나누다가 서로 타협할 수도 있는 거고요. 네, 하지만 이 두 자이가 약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놈이 나중에 계속하여 살아남다가 어느 한 시기에는 전체 베이징이 강바지로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. 두 자이는 따즈와 쇼청과 다들 친했었으니 이 앞으로 이야기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어 병원으로 가는 길에 삘릴리 삘릴리 천다용이 전화가 울렸다고 합니다. 예예 여거. 네, 그건 바로 여이페이였었는데 다용아 어떻게 되었니? 이겼니 졌니? 네, 그러자 그 천다용이 우는 소리가 전화기로 막 전해지는데 아이고 형님 말도 마십시오. 지금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다. 저 총에 맞았습니다요. 이 배에다 한 방 다리에다 한 방 죽을 뻔 했다고요. 그러자 여이회도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뭐야 두자이 그놈이 감히 총을 쏜 거야? 그러자 아이고 만약 두자이만 있었더라면 제가 이겼겠는데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그 두자이 그놈이 먼저 냈다 도망을 치던데요. 근데 그놈들이 어디서 구한 용병들인지 겁나 세더라고요. 뭐 눈도 깜빡 안 하고 다짜고짜 땅땅땅땅 하고 쏴대는데 이 꼼짝달싹 못하고 잡혔습니다. 근데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글쎄 우리 시계며 금팔찌 금반지까지 싹 다 빼앗아가던데요. 아니 그것들 잘하면 우리 팬티까지 아예 싹 다 빼앗아갈 기세더라고요. 형님 그것들 그거 이 동북에서 온 놈들이 확실합니다. 그 자오양 구역의 리정광 아시죠? 다들 그 비슷한 미친놈들이라니까요. 그래? 그제야 여이회도 이 버럭 겁을 먹었다고 합니다. 또 동북에서 온 미친놈들? 그 시기나 지금이나 이 중국에서 깡패하면 동북 깡패들이 제일 센데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삘릴리 삘릴리 이번에 따즈한테서 전화가 오네요. 왜 여이회니 어떻게 꿀캐 아니면 한 더 해보게 또 너가 선택해봐라. 계속해서 흑사회 쪽으로 하든가 아니면 정계 쪽에서 사람 찾든가. 그러자 여이회는 좋습니다요 형님. 이 다시는 까불지 않겠습니다 라고 제대로 한복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자 따즈는 잘 생각했다 이놈아. 그리고 조용하게 붙었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겠는데 이 총질을 했더라고. 네, 그래서 경찰 계통에 전화해서 일을 처리하긴 했는데 말이다. 그래도 경찰 쪽에서 이 한 10명을 깜빵에 밀어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. 물론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무리 싸움이니까 엄중하지 않을 거예요. 내 쪽에서 5명을 총대 매게 할 테니까 너 쪽에서도 이 5명을 보내라. 그러자 예예 알겠습니다 어르신. 네, 그 여의회가 뭐라고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? 이게 그나마 따지니까 이 정도로 끝난 거지 그만한 멘트가 없이 덮을 수가 없는 사건이겠는데 이어 바로 이튿날 여의회가 친히 따지를 찾아왔다고 합니다. 어르신 저 어제 여러 군데 전화를 해서야 이 따즈 어르신이 어떠한 분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제까지 감히 건드릴 분이 아니신데. 그 여의회가 글쎄 엉엉 우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따즈가 또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데 왜 너 그렇게도 힘드야 하고요. 그러자 여의회는 네 어르신 저도 이 한때는 잘 나갔었습니다. 재작년에까지만 해도 이 자산이 10억 위엔으로서 아주 떵떵거리며 살았거든요. 근데 요즘 새로 시작한 물류회사에 돈을 너무나도 많이 써서 이 은행 대출까지 못 갚게 생겼습니다. 어르신 이 죄송하지만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저를 한 번만 기회를 주는 셈 치고 조금만 더 값을 보태어서 제 건물을 사주시면 안 될까요? 어르신 이 제가 염치 없지만 부탁하겠습니다. 네, 그 여의회가 무릎 꿇고 이 두 손까지 샤샤샤샤 빌어대는 거였다는데 이 사업이 망해서 드러나 앉게 생겼는데 뭐든지 못하겠냐고요. 그러자 따즈가 이 마음이 약해졌다고 합니다. 알았다 이놈아
처음부터 이러한 태도로 나왔더라면 무슨 이러한 사단이 생겼겠니? 이러자 내가 원래는 제일 많아서 1억 2천만 위엔에 낙찰받을 수 있거든. 근데 내 그냥 2억 위엔에 걷어줄게. 너한테 이 8천만 위엔을 더 쳐준다 이 말이다. 네, 안 그래도 되는데 이 그냥 8천만 위엔을 더 쳐주다니 우리 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겠는데. 따즈가 이렇게 마음이 넓으니 그 공산당 이세들 중에서 멘트가 빵빵한 게 아니겠습니까? 물론 나중에 두우청이 제일 세지만 이 두우청과 따즈는 완전 다른 스타일인데, 따즈는 이처럼 선의를 베풀고 이 좋은 명성으로 멘트를 얻지만 이 두우청은 완전 반대였다고 합니다. 두우청은 그 공산당 이세든지 아니면 흑사회 큰형님이든지 요 한놈 한놈 때려서 무릎 꿇리고 그 악명으로 이 다들 무섭게 만드는 놈인데, 그렇게 여의회가 그 따즈를 향해서 연신 굽신굽신 거리며 절을 하였다고 합니다. 어르신의 이 은혜 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어르신. 그러자 곁에서 왕룡짱이 혀를 끌끌 차는 거였다는데, 그 사내 대장부가 뭘 그렇게도 질질 짜고 있는 거요? 네? 아까 뭐 물류 사업을 시작했다고? 그 이름이 뭔데? 그러자 여의회는, 예 어르신, 진광 물류회사라고 부릅니다. 제가 돈을 다 쳐넣어서 이제야 수익이 좀 날까 했는데 이 은행비 때문에 파산하게 생겼습니다.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? 그러자 왕둥짱이 땡 하는데, 그 좀 그만 울어라 이놈아, 정신 사납다. 너 혹시 흥룡강성 하얼빈의 하지댄이라고 아니? 그러자 여의회는, 예 어르신, 그곳은 전국에서도 유명한 제일 대기업이 아니겠습니까? 우리 물류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뭐 꿈 같은 거래처죠. 근데 왜요 어르신? 혹시 그쪽에 이 아는 고층 간부라도 있으십니까? 그 여의회의 두 눈동자가 초롱초롱해지는 거였다는데, 그러자 뭐 아는 간부가 있냐고 하하하하. 그 전체 하지댄이 다 내 건데 뭐 굳이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니? 이러자 이제부터 우리 하지댄이 물류 방면에서의 큰 건은 다 너가 해라. 네, 내 다 밀어줄게. 네, 정말입니까요? 그러자 여의회는 또 그 왕둥짱한테 쿵쿵쿵 하고 머리를 박으면서 절을 했었다고 합니다. 여러분, 이 진광 물류센터 아직도 베이징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, 이 물류회사의 회장 여의회가 왕년의 왕둥짱이 함 이끌어줘서야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 왕둥짱이 자신이 회사에 물류만 맡겨준 게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? 이 그 뒤에 2000년에 와서는 자신이 항공로선까지 샀다고 하는데, 이러니 그 당시 왕둥짱이 얼마나 쎘는지 보세요. 네, 또한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여의회가 자신이 호텔을 따즈한테 2억 위엔에 팔았었고 그 따즈가 다시 3억 위엔에 다른 데다 팔았다 했었죠. 이어 불과 몇 년 만에 왕둥짱 덕분에 다시 일어난 여의회가 무려 7억 위엔이나 주고 이 호텔을 다시 인수하였다고 합니다. 네, 보셨나요? 사람이 일이란 이렇게도 모르는 건데, 때로 내 인생에 악인인 줄 알았던 놈들이 둘도 없는 귀인으로 될 때도 있다고 합니다. 물론 따즈가 호텔을 2억 위엔에 사서 3억 위엔에 팔아서 1억 위엔을 벌었잖아요. 네, 하지만 이 거머리 같은 두청한테 또 5천만 위엔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요번 이 사건을 통하여 쪼에 나는 그 두청한테 제대로 된 신고식을 보여줬었고, 이 둘 사이는 더더욱 돈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再见.